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부제품은 SY에서 나온 스페이스 워, 뭐 레고 스타워즈 짝퉁 제품이죠. 여기 네 종류가 나왔는데요. 독특하게 미니 피규어에다가 작은 비행기 하나 들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총 4개 해가지고 28위안 한 5,000원 정도? 뭐 배송비나 뭐 해외 뭐 구매 대행비 뭐 그런 거 제외하고 그 정도인데, 뭐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4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요 피규어들은 정품에 있는 걸 빼낸 건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정품에 있는 건지, 뭐 정품이 없겠죠. 이렇게 조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같은 경우에 종종 들어있는데, 자 아우 죄송합니다. 총 4종이 나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고 500-1709 스타워즈 클론 트루퍼 중위 미니 피규어 제품이 있는데요. 요것만 따로 플립백에도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요 비행기 하나 넣어서 딱 바른 것 같은데, 자, 오, 발판이 꽤 멋질 것 같은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비슷한 게 없나 찾아보니까 그 레고 스타워즈 그 뭐죠? 리퍼플릭 건십인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주 작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자, 피스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한 40피스 내외 자자자자 되어 있는데, 몇 피스야? 40피스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나와라. 그렇지, 설명서 들어있고요. 야, 설명서 무진장 장래 되어 있고, 미니 피규어 하나 들어있는데요. 발판 하나 마음에 드네요. 발판은 뭐 다른 데다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뭐 따로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한번 이제 비행기 올리는 거 이렇게 끼우시고, 거기에다가 SY 로고가 있는데 그냥 끼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로고 끼우는데 너무 많은 부품을 낭비하는구나. 자, 이제 끼우시고 갔다가 SY 스페이스 워. 아, 짝퉁 이름 새긴데 무진장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SY 스페이스 워라고 이렇게 캐릭터 세워놓고요. 자, 미니 피규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자, 쪽 다리부터 끼우고, 다리에는 뭐 프린팅 되어 있는 건 없네요. 다리 끼워주시고, 손은 파란색,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 되어 있고요. SY인데 뭐 괜찮겠지요. 자, 요즘 이런 제품 좀 큰 박스 제품들이 국내에 거의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손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실 때는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기 같은 거 넣고 손으로 밀어서 껴주시면 들어갑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토 같은 건 안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의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스타워즈는 이렇게 앞에다 막혀 있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쪽에다가 만안경을 끼워주시고요. 만안경이 스타워즈가 이거였나? 다른 것들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총 긴 거 하나 끼워주시면 미니 피규어는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간단히 비행기만 만들면 완성이네요. 자, 편하고 좋다. 자, 이런 블록 두 개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다가 요거 이제 집에 있는 부품 같은 것도 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잘 먹겠다. 자, 이따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요거 껴서 높이 맞춰주시고요. 앞에다가 뭐야, 요런 거 블록을 그냥 끼우면 안 되나? 요거 뒤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 헷갈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걸 끼워? 높이가 안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에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려네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걸 통째로 이쪽에다가 두 칸 길이다가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써 날개야? 자, 요런 거 하나에다가 요거 블록 통과시켜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얀 거 하나 붙여 주시고, 요거 두 개 만들려고 그러네요. 자, 또 하나 어디니? 여기 있네요. 끼워서 날개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렇게 날개 두 개 만든 거를 요거 양옆에다가
야, 작은 비행기 이거 1,000원짜리 옛날에 그 차오르통인가? 예, 거기서 만들었던 거좀 기억나네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나름 또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 뭐야? 아, 위에다가 또네 칸짜리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두 칸짜리 끼워주시고 투명 블록이 두개 있는데 별로 투명하진 않네요. 자, 약간 불투명 느낌인데 여기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예, 완성인데 무진장 작고 예, 단순 심플한 예, 그런 뭐 글라이더 우주선이라기보다 그냥 글라이더 느낌 예, 이렇게 돼가셔가지고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트루커는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인데요. 비행기 아주 1,000원짜리 그런 제품에다가 민피규어는 뭐 푸른 층 괜찮은 느낌인데 로고하고 발판 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 하여튼 이런 제품도 나왔는데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들어와도 그닥 인기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야야야야야야 내려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되는 제품인데 총 4개 제품인데요. 비행기는 뭐 레고에는 없겠죠. 설마 이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가자, 집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